사람과 동물이 뭐가 다를까요? 덩치로 보면은 사람보다 훨씬 큰 동물들이 많지요. 빠르기로 달리기를 해도 동물이 사람보다 빠른 동물들이 훨씬 많지요. 힘으로 봐도 사람보다 훨씬 힘센 동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고 사람은 동물과 다른 것인가?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생각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없죠.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그럼 양심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나 헬라어 원문을 볼 때에 그 원어의 뜻이 뭐냐면은 중심이라는 중심. 중심을 잡아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중심이 없는데 하나님 볼 수 없잖아요.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마음을 바로 잡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하나의 영혼입니다. 마음이 뭐냐? 영혼이라는 성경을 보면은 마음의 원문을 혼이나 영이나 영혼이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혼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물질적인 육체와 하나는 영적인 요소인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보면은 아담은 무에서 창조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무에서 창조한 게 창조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아담은 무에서 창조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흙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 모든 동물들은 뭐냐?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닙니다. 모든 동물도 성경을 보면 다 흙으로 창조했다. 흙을 지었는데 거기로부터 동물들이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과 사람의 창조 모습은 무엇이 다르냐? 사람은 흙으로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것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혼이 없으면은 영혼이 떠나면 그 죽는 것입니다. 육체밖에 없는 것은 시체지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고 땅속으로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의지라. 인간은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다. 이 의지가 굳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의지가 있다. 이게 마음이 굳은 사람이거든요. 이걸 또 다른 말을 하면 지성이라. 지식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지적인 동물입니다. 많이 배우고 그 지식을 통해서 이 사회를 개발해 나갑니다. 문명을 개발해 나갑니다.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갑니다. 그 wisdom이나 knowledge나 understanding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작용인 거예요. 이 작용을 다양하게 표현한 것이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육체로 여러 가지 일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성경은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달리 생각해보면 영혼이 양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속사람을 말해요. Inner man. 속사람. 겉사람과 속사람인데 겉사람은 무엇이냐? 육체입니다. 속사람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을 가리킵니다. 영혼 없는 정신 빠진 사람은 시체입니다. 영혼이 떠난 건 죽었다. 영혼이 다시 돌아오면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다,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고, 생각하는 사고의 주체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냐, 이 양심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되고, 감정도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 감정이 어떻게 밖으로 표출이 되느냐.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다. 사람이 마음을 한번 잘못 먹으면은 어제까지 내 절친한 친구인데 오늘부터는 다시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려요. 마음 한번 잘못 먹을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날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섯 달 금 날까지 그 마음이 안 바뀌어가 저놈은 보기 싫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포용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으면 모든 사람이 이뻐 보여요. 다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했기 때문에 내가 보고 저 사람 잘못 생겼다. 잘생겼다.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고 변경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다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먹힌 그것이라 그랬다. 좋다. 인간은 참으로 좋다. 그 구단에는 여러 가지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다를 때 양심이 있는데 양심은 뭐냐면 다 각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불교도 보면 극락세계를 향하여 무단히 선을 향하면서 찾아가려고 인간이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힌두교나 혹은 이 알라신을 믿는 중동지역의 사람들이나 다 무엇인가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의 동물과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인간문화는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신주단지를 갖다 놓고 섬기는 거예요. 하다 못하면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이게 신주라고 섬기고 큰 바위 밑에 가서라도 복을 달라고 거기서 빌고 촛불 켜놓고 하는 걸 보면은 석가모니 상을 사놓고 뭐 석굴암물 부처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 가서 뭐 절을 한다든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무엇인가 선을 추구해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영생 복락하려고 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동물입니다. 이게 있는 것은 이 양심.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이 노력인데 잘못 찾아가기 때문에 찾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땅에는 종교가 다양하게 되는 것이에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종교가 다양하게 돼. 기독교도 있고.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것이 천국을 바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것이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의 문제, 양심.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어떻게 가면 가장 빠르게 갈까? 편하게 갈까? 비행기를 탈까? 오케이. 배를 타고 갈까? 오케이.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쉽고 편안할 것이냐? 방법론이 중요한 거예요. 잘못하면 비행기를 타도 떨어질 수가 있고 배를 타도 뒤집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이 마음, 이 속사람, 이놈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 양심이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이 양심을 가졌는데 왜 동물보다도 더 악하게 살아갈까 때로는. 제일 무서운 게 산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다가 무서운 건 뭐냐?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동물을 만나는 게 무섭지 않아요.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사람은 만나면은 상당히 남을 죽일 만한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 동물은 무기가 없어요. 내가 무기를 가진 동물을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 사람 만나면 내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집단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사람만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은 강도떼를 만나면은 다 뺏기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왜 이럴까? 똑같은 사람인데 왜 그럴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양심은 우리가 성경이 말한 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어머니의 모태를 통하여 10개월 뱃속에 있다가 한번 태어난 게 첫 번째 육체적인 출생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영적으로 출생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면은 born again. 중생해야 된다. 중생해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성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은 미련하다 그랬어요. 미련하다.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저짓하면 나면 내가 형무수가고 감방계가 두드려 맞고 내 명예가 분명히 가족에 가정에 아주 폐를 끼치고 분명한데 그 길을 가면 마약의 길을 가라고 도둑의 길을 가고 광도의 길을 가라고 갑니다. 왜 그런가요? 그 미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련한 마음. 미련한 마음은 정함이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꾸 바뀝니다. 시대를 따라 조류를 따라 사회 변동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허망해가지고 분명한 목표가 없이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꿈은 이루어져도 자기가 망하고 가문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분명히 저 가문 망하는 길을 가는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마음이 미련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미련한 마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둘째, 이 중생하지 못한 마음,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 조금만 배우면 배웠다고 폼을 내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힘이 딱 주먹을 내서 내 남을 두드려 패려고 애를 쓰고, 조금만 얼굴이 이쁘면 내가 잘났다고 팍 벗기고 지 얼굴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조금만 반지 큰 것 줘도 다이아몬드 큰 것도 내가 막 다이아몬드 큰 거 샀다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고, 이거 왜 그러냐 하면 마음이 교만, 약간 남보다 잘났다는 거야.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마음은 중생하지 못한 마음. 중생하지 못한. 아, 이 중생하지 못한 이 교만한 마음은 성경에 보면은 멸망의 선봉이 된다. 제일 먼저 망하는 사람이라. 오늘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가 됐지만 옛날에 한 시대는 애굽이 세계 패권 국가였어요. 그 나라에 제일 유명한 왕이 바로 왕이 있었어요.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도 듣는 척 하다가도 안 듣고 뒤집어 버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 말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고, 모든 사람을, 사람들,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바로의 마음이냐? 그 마음 속에는 다른 말 하면 그것은 교만한 마음인데, 이건 바로에게 뭐냐? 그렇지 않다는 거야. 모든 인간들에게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팍합니다. 남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교만한 마음. 그 다음에 에스겔 6장 9절에 보면 이 중생하지 못한 마음은 음란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소돔 고모라 때와 비슷한 시대인데 많은 성적인 타락 동종법을 만들고 뭐 동성애를 주장하고 쾌 축제를 하고 이 난리입니다 지금.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결혼을 하고 이게 뭐 그 이상한 일들인데 이것을 합법을 해달라고 법을 만들고 국회는 그걸 또 법을 인정해주고 이런 타락 상이 오늘날 소돔 고모라 같은 현 시대를 우리는 바라봐. 이 왜 그러냐? 인간의 마음 속에는 음란한 마음이 있다. 음란한 마음. 음란한 마음. 넷째는 보면은 이 중생하지 못한 자의 마음은 악한 마음이라. 악하다. 이 땅에는 항상 전쟁이 없으면 좋은데 전쟁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살인사건 어디서 일어납니까? 집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왜 그러냐? 악한 마음을 품으면 남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을 품으면 죽을 사람 살려주지만 악한 마음을 품으면 멀쩡한 사람도 머리 빠뜨려가지고 죽이는 것입니다. 차로 치워 죽이고 칼로 죽이고 총으로 죽이고 몽둥이로 두드려 죽이고 죽이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내가 남을 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보면 그 마음의 중생을 했나니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악하다. 항상 악하다. 그럼 그 사람 중생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 독사는 남을 물어가서 돌 집어넣어 죽이잖아요. 죽이거든, 독사는. 독사의 자식들은 오늘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이 남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남이 잘 때면 배가 아파 죽은 것입니다. 사촌이 너무 사도 배 아파. 자기 사촌이 너무 사도 왜 내가 왜 배가 아파요? 좋아하고 찬성해줘야죠. 그거 가면 좀 밥이라도 얻어먹지. 뭐 사촌이 굶어 죽으면 좋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 이상한 마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가족이 잘 때면 뭐 좋아야 되잖아요? 왜 배가 아파요? 내보다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내보다 남들이 승진하고 나는 승진을 못하면 내가 배가 아파. 왜 그럴까? 창세기 성경 6장 5절에 보면은 이 악한 마음은 항상 악하다 그랬어요. 어느 때는 선하고 어느 때는 악한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항상 악함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이건 분명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참이에요. 사람들은 참말했다 걸리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진리라.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저도 손녀, 손자, 손자 10명입니다. 10명이면은 얘들 보면 항상 귀여워요. 내 자식 키울 때보다 내가 손자, 손녀를 키울 때 훨씬 더 이뻐요. 더 많이 사랑해줘요. 정말로 걔들은 악이 없는 것 같아. 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창세기 8장 21절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인간은 악하다. 어려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악한 거예요, 사람. 태어나서부터 악한 게. 뱃속에서부터 사람 악을 품고 태어나. 그 귀만 있으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사람이 어려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약한 마음만 품고 살아가느냐 할 때에 성경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 세상 신이 무엇이냐? 사탄의 신입니다. 악령입니다. 이 악령이 인간의 마음에 침투해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혼미케 하니까 그 양심이 혼미해가지고 혼돈해요. 안개가 정확히는 앞이 길이 안 보입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잖아요. 그 혼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해도 그것이 악한 줄 모르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은 중생아니 무슨 마귀의 올무에 걸려 살았다. 뱀을 잡는 사도 보니 올무를 나가지고 이렇게 덫을 나가지고 막 내려놓고 다 잡아버리더라고. 맹수를 잡는 사람도 덫을 나가도 다 털을 나가 다 잡아버려. 못 잡게 돼 있는데 원래 동물보호협회에서 잡아요. 실을 말리더라고. 그 사람이 어디에 걸렸냐? 사람도 다 이 덫에 걸려 있어요. 덫에 걸려가지고 이거 마귀가처럼 덫에 걸려가지고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것이 자기가 잘 되는 줄 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은 그들은 원래 마귀의 자석이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성경이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 마음이 하나로 된 두 마음을 품고 있어. 그래서 오늘은 이 여자 좋아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해. 돌아서 저쪽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쪽 고백을 또 해. 여기 뭐예요? 이중인격자예요. 이쪽 가서 여기 아부하고, 저쪽 가서 저기 아부하고. 이게 뭡니까? 이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은 정함이 없고, 이 성결되지 못하면은, 지옥 갈 사람들. 아부하면 안 돼요. 권력 잡혀가지고 막 살살 그렇게 아부하고 잡히기보다 낮은 사람, 무지한 사람하고 막 권력 쥐고 흔들고 이다 이중인격자들이거든요. 마귀 올무에 걸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실 아나니아 부부는 교회에 집을 팔고 땅을 팔아 다 이렇게 헌납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땅 팔고 교회 다 갖다 바치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신앙 가지고 하겠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는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 사탄이 그 마음. 사탄으로 그 마음이, 그게 사탄의 지배가 되어 있고, 사탄의 올무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아갈 생각도 아니하고, 제갈 길로 가는 것입니다. 종착역이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 문제는 이런 사람이 득실거리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이 중생된 사람이에요. 중생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중생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을 중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 악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교인들끼리도 원수 가지고 목회자들끼리도 때로는 원수 가서 서로 미워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되겠느냐? 성경은 우리의 양심을 다시 중생시키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어요.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 생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면 듣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주일마다 듣고 방송 설교도 매일 들어도 듣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들었기는 들었지 내 마음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그 영혼이 깨끗해진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그렇게 외워요. 듣고 순종하는 자가 그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이 깨끗해진다.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세상의 돈이나 권력으로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썩어질 거로 되지 않고 썩지 아니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항상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분명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왜 설교를 들었냐, 성경 많이 많은 성경 1년에 뭐 10독을 했다. 좋아요. 10독한 게 나쁜 게요. 나는 매일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듣어요. 이게 좋아요. 그럼 듣고 뭐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기록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안 하면 그건 일이에요. 365일 뭐 80년 교회 다녀도 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듣는 자는 많은데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받을 자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인 수가 뭐 몇천 명 된다고 다 천당 갈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순종하는 믿음. 안 되면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이 더러운 세상에서 중생케 할 수 있는 할 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들어갈 천당 못 간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물은 무엇인가? 세례라고 그랬어요. 세례는 자기의 회개를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세례를 줄 거다. 성령. 그렇게 할 때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오순절 사건도 성령을 받음으로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걸어 잠그고도 벌벌 떨는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 아무리 얼굴이 멀쩡하고 말을 잘해도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셋째는 무엇이냐? 셋째는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속죄함을 받을 수 없고, 피가 없이는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의 보혈이라 십자가의 보혈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중생이 필요하다. 방법을 세 가지 얘기했어요. 그럼 중생한 사람이 결과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중생한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중생한 사람은 지혜로운 마음을 갖는다. 지혜로. 어리석고 미련한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 지혜로운 마음.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나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었던 마음이에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성선설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줬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난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그 죽었다는 건 육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자석가처럼 양심적으로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마음은 열왕기상 4장 2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주신 지혜로운 마음이라. 이게 넓은 마음. 사람이 마음이 넓어야 된다고요. 몸은 좁지만은 마음은 태평양보다 높고 깊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넓은 마음.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런 거 보면은요,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남을 미워하는 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중생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날마다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의 마음은 시편 32편 11절 보면 정직한 마음이라. 정직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을 제 말같이 하는 사람. 똑 참말같이 하는 사람. 이 중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생하지 못해.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거짓된 마음을 갖지 않는다. 이 중생한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의 비유를 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 이 좋은 땅, 옥토에 뿌린 씨, 그 중생한 마음, 그는 많은 열매를 맺고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를 맺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죠. 중생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라. 하나님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의에 이르게 되는 마음이라. 순종하여. 항상 듣는 거는 많이 강조하는데 들으라 들으라 순종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교인들이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말은 믿는다 하고 교회가 나는 뭐 교회 집사요 장로하고 목사를 하지만 생활을 보면 알아요. 생활이 개차가 안 해요. 안 돼요. 변화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기 위한 그 열린 마음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을 맺으려고 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야. 예수 따라가는 자들이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겸손한 자의 길을 걸어가요. 온유한 마음을 내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 섬김을 받으려 하려고 섬기는 마음이라. 첫째가 되려 하지 않고 항상 제일 나중에 서서 섬기는 자의 마음이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많은 인간들은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프리윌로 나는 천국에 이룰 수 있고 극락세계에 이룰 수 있다고 하죠. 다 거짓말. 오늘 절대로 성공 안 돼. 인간은 자유의 의지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죽은 자요. 사탄의 올무에 덫에 걸려있는 자기 때문에 헤어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벗겨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유 의지와 선행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공짜로 주신다. 선물로. 구하는 자에게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48절을 보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도들이 누가 다 주께로 돌아왔느냐? 누가 예수 따르기로 결심하고 손들고 앞으로 나오느냐?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예정된 사람은 빠짐없이 다 나왔다고 그랬어요. 안 나오고 반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를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 많았어요. 하나님의 작정에서 벗어난 사람. 벗어나서 안 돼요. 아무리 우리 전도는 하지만 그 사람 예수 안 믿어요. 작정된 하나님이 구원 주시고 작정되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들으면 회개하고 주께로 나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독교 방송국에 가서도 신학 강의를 하고 이렇게 늘 하는데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오랫동안 믿으면서 예수 믿는 교인들 불러놓고 당신이 믿는 복음을 한번 좀 설명해보라고 하면 5분도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는 것과 믿는 길을 믿는데 모르는 게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을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은 하나가 돼 일치를 이루라. 신앙과 지식이 일치를 이루라. 믿는 만큼 내가 아는 걸 알아야 되는 아는 만큼 내가 믿는 거예요. 이 돌덩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라 하면 그걸 믿겠어요? 그건 아는 지식이 없어서 믿었지만 바른 지식인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저 하늘에 태양신이다 그 믿으라 하면 태양신 섬긴 사람이 이 역사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믿는 거 왜? 지식이 없으니까 믿는 거예요. 믿기는 믿고 싶은데 지식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큰 돌덩어리를 갖다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라 금으로 만들어 놓고 옷을 입혀 만들어 놓고 이걸로 신이다 믿으라고 믿는 거 왜? 지식이 없으니까 믿잖아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를 내 신앙의 성장은 그 지식과 믿음의 병행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나란히 여러분은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따라가는 자들이면 그렇지 못한 자들을 우리 전도하는 것이 우리 방송국의 사명입니다. 인터넷 방송, 굿뉴스는 바로 이런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 잘 여러분이 감당함으로 참 필라델피아가 복음화되고 세계에 나갈 모든 선교사들을 통하여 또한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드리겠습니다.